안녕하세요, 스톤콧입니다. 이번에 홍콩에서 인터내셔널 주얼리 박람회가 열려서 다녀왔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박람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얼리 박람회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다녀온 박람회는 홍콩에서 열렸는데, 홍콩에서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작고 큰 주얼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이외에 싱가포르, 일본에서도 매년마다 주얼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으니 여행 일정이 맞으시면 한 번씩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구매도 가능합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 바이어로 사전 신청을 했습니다. 사전 신청 안 할 경우 현장 직접 방문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이 발생되니 사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홍콩 주얼리쇼는 홍콩 컨벤션에서 열렸어요. 1층, 3층, 5층 층별로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우선 1층은 말 그대로 주얼리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홍콩에서 내노라하는 주얼리 업체들과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등 많은 샵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번 주얼리쇼는 다이아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유색 제품들이 많은데, 홍콩은 다이아몬드 딜러들의 집귤지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제품들도 대부분 천연 다이아 그리고 랩다이아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제품 디자인도 다이아 제품군이 많았습니다. 물론 유색 제품도 있고 진주나 다른 보석을 세팅해 놓은 주얼리들도 있었어요. 국내 주얼리 시장은 사실 정말 작은 편이라 다양한 주얼리를 구경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항상 견문을 넓히기 위해 박람회를 자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스톤콧도 한번 참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홍콩 주얼리쇼 생각보다 정말 넓은 곳에서 했기 때문에 천천히 본다고 가정하면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도 막 일주일가량 열리고 있어요. 저도 첫날은 주얼리 제품들을 쭉 둘러보고 예쁜 주얼리는 구매를 했습니다. 주얼리샵이 웬 주얼리를 구매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 세팅을 할 수 없는, 구매할 수 없는 세팅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다이아 미리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선 시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시장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추후 영상으로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는지 보여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둘째 날은 3층에 있는 다이아 전시장을 갔어요. 이곳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나성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내노라하는 큰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스톤을 보여주면서 판매를 하는데, 저 또한 좋은 스톤이 있는지 하루 종일 찾아다니고 구매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스톤은 직접 들고 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세관 신고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페덱스를 이용하여 픽스해둔 스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 해주고 저희는 국내 돌아와서 송금만 해주면 끝이라 훨씬 편리하죠. 좋은 스톤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만 3층 다이아 전시장은 사업장에 있어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증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은 5층인데, 5층은 대부분 진주나 유색 보석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외에도 5층에서는 다이아몬드 관련된 기구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확대경이나 반짝임 테스트, 형광성 테스트, 현미경 같은 것들 말이죠. 천연 다이아인지 랩 다이아몬드인지 구별하는 기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홍콩 인터내셔널 주얼리 박람회를 짧게 다녀왔는데, 더 보고 싶어 너무 아쉬웠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 한국 주얼리 회사 중에 박람회에 참여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주얼리 시장이 작기 때문에 국내 주얼리를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스톤콧이 아름다운 주얼리 디자인을 꼭 해외로 수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톤콧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